2023년 9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 곁에 의해서 라는 전치사 휘포와 듣다 귀 기울이다 들려오다 라는 아쿠오가 합성된 단어로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 명령의 귀 기울이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파쿠오는 단순히 순순히 따르다 라는 행함이 전제된 의미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라는 들음이 전제된 의미에서의 순종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주의 깊게 듣는 것부터 순종을 시작되며 그 들려진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는 아마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진 대로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의 표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었듯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격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난을 견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십자가의 처절한 죽임을 당하기 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조롱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으며 견디고 버텨야 했기에
신으로서도 그것을 참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시면 순종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극심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이시기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처절한 죽음까지 당하신 것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셨습니다. 그 순종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을 통해 멜기세덱과 같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순종이 없었다면 그저 그런 인간적인 제사장밖에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인 순종과 고난을 통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다음을 잇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온전한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악한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가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학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주님 닮은 온전한 순종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고난의 파도는 쉴 새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난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위협하며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견디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며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서 버텨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때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께서도 견디기 힘든 조롱과 핍박, 온갖 비난과 고난 앞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모든 고난을 온전하게 견디고 버틸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버티고 견딤으로 온전한 순종을 조금씩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 창립 130주년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 세우신 김지용 위임 목사님을 영육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하반기가 시작되었사오니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교회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새 소망과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태풍과 폭염, 폭설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국가 간의 전쟁과 나라 안의 내전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죽음의 골짜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적 어려움으로 단절된 삶 속에서 외로움의 고독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개인적인 분노의 표출로 인해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 속에 경제적 빈곤 또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에 인생의 참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말씀과 기도로, 격려와 위로로 극복하여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 속에 눈물 지으며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많사오니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붙드사 그들의 외침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